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카카오에 투자해서 지금 15%를 벌었는데, 증권사에서는 지금이 적정 주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회사 주식을 오래 가져가고 싶은데, 적정 주가라는 전문가들의 리포트들과 수급을 보니 조금 팔아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질문은 이제 카카오 주식이 적정, 증권사 리포트에서 적정한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일부를 매각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그 카카오란 주식이, 내가 그 봤을 때 비싸냐 싸냐의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제가 이 방송에서 어떤 특정 주식이 비싸다 싸다 그런 거는 제가 하지를 않을 예정이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가격이 같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이 적정 가격이라고 그러면 왜 매각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매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정 가격 갖고 있으면 그 적정 가격이 계속 그 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적정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주식 투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정 가격이 됐으니까 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거라고 같고요. 또 하나 만약 그 질문하신 분이 카카오만 갖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카카오 말고도 다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한 거죠. 감사합니다.